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있었는가 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제3자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나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켜내는 놀라운 권위로 삼게 된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자기 믿음으로 삼고 자기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현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가자. 12장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 땅으로 한 거예요. 이는 그가 거했던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아리따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읽을 때 부인이 기억나시는 분? 아니죠. 부인이 기억 안 날 겁니다. 아마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 생각날 겁니다. 또 회개를 좀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리따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들은 살 거라는 거예요. 13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어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소득을 거둬들인 거잖아요. 참 아브라함 못돼 먹었어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게 내 누이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느냐? 몰라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집에 임하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나의 아내를 삼게 하고자 했더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처럼 정말 어리석고 답답하고 아니요 썩어서 냄새나는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의 영생이 존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나의 가족의 권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러냐면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은 갈대아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이 엄청난 약속을 맹세로 받은, 계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많은 식솔들이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겠죠. 아마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보좌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려고 막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속임수. 자신이 안 해. 자신이 안 해. 이 사례도 이 애굽에 이끌려 들어온 후에 왜? 자기 남편이 데리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 사례는 일평생 동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 주인 그랬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그랬어요. 계속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가장 권위 있는 자, 정말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뻥이요 뻥.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죠. 허세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허세를 뛰어넘어 애굽의 왕 바로를 속이는 기만이었어요. 기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갈대아우르 위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이웃의 집에 갈 때에 그 이웃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복인커녕 이것은 저주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아이고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십니까?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제 유지하려고 보존을 내려고 이제 당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뉘앙스가 무신무신 나는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의 정절을 짓밟아버리고 있는,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허세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이와 같은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맹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아브라함의 영광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영광이 되게 하소. 저 애굽의 왕 바로까지라도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가족의 권세라는 사실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마음을 우리 자신의 발 안에 복종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축복은 존재하는데 나 자신은 사실 그와 상관없이 허세. 나 자신은 그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내 이웃을 향해서 복이 되어 가는 게 아니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댐댐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내 영광이라고, 자신의 권세를 우리의 권세라고 이제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여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반영되어서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자가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내가 만나는 자가 나로 인하여 저주받게 돼 있고 내가 가서 축복하는 그 축복은 그 집에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지만 정작 하나님 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은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집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부려먹고 그 앞에서 자기 폼을 지키려고 허세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자기 앞에 복종하는 늘어나는 재산, 늘어나는 모든 삶의 지위들, 그의 그 거들먹거릴 수밖에 없는 폼남이 아니라 정작 자기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자기 삶은 철저하게 저주받고 있고 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 기만하여 그를 속이는 이와 같은 자, 그런 이 모든 재물, 이 모든 권력, 이 모든 그 모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내 권세가 될 것입니다. 장기와 그 장기의 부인된 까투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터세대 이제 있는 그 조그마한 음식을 이 장기가 발견하고 자기 마누라 까투리가 먼저 먹을까 봐 한 발로 뛰어내려가서 다 물었는데 덫이 탁 와가지고 목을 눌러버렸다면서. 그러니까 이 까투리가 종종 걸어 찾아와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이 장기가 뭐라 간지 아세요? 이 팬네 같은 내 눈이나 제대로 박혔는가 봐라 하고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정말 살려주지는 못하면서 세워주지는 못하면서. 그러고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 자신의 권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의 가정의 권세가 되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가득 안겨있는 금은부치와 그 많은 울어대끼는 염소와 양들을 개수하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기가 막힌 이 영혼의 죄악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여러분들 가치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권세임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천사로 하여금 앉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되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실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부활을 소망했고 하나님 안에 나아졌으니 하나님의 권세, 절대 권세, 절대 권위를 만나게 되므로 그가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으시기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그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거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5절에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속에 행한다던다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8절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봤어요. 하나님의 충성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제 사랑을 봤어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 속에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봄이 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은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형편없더라는 거나 하나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려고 밤낮 없이 도시락 싸가면서 정말 김밥 길거리에서 먹어가면서 물 한 모금으로 자기 자신의 목구멍 취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며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해가면서 그들 앞에 서서 뭔가 전단지 전해주고 전단지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혹시나 귀가 열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되면 설교하듯 가르치고 그에게 뭔가 놀라운 일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죠. 세상 권위가 문제가 아니죠. 세상 폼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세 부리고 있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권세예요. 헛된 권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시기를 예수 초원합니다. 나를 좀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디도서. 이 디도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처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서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의로운 행위, 의롭지 않는 그 행위, 예? 이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자신 안에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꿔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의하여 리제너레이션 앤드 리뉴잉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게 된 것과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됨에 의해서 씻겨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얻게 되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내 자신의 성품 속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자신의 내면 내적 구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서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이 반영되어 나오더라.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의 현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리, 알리라고 하는 제 다시 창조되어진 세대요 그래요. 다시 창조되어진 세대요. 그리고 리뉴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 리뉴이 다시 새롭게 되므로 말미암아 씻겨지더라.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의 영광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의 성품 속에서 반영되어 나오고 자기 자신의 고백 속에서 표현되어 나와서 모든 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됐다고 시인해 주더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바름이다 옳음이다 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내 가정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옳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옳음에 피해서 나의 댐댐이는 말 그대로 허세덩어리고 기만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오십시오. 왜요? 당신이 오면 내가 복되기 때문에 집사님 오십시오. 당신이 오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성도님 오십시오. 당신이 오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뛰어나갔다가 자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좌 아래로 저 난무한 여행객 정말 그 몇 킬로, 몇천 킬로, 몇백 킬로를 걸어왔다고 하는 먼지를 뒤집어 쓴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일동을 그 무리들을 맞이하려고 뛰어난 그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너무나도 착한 거예요.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첩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바치할 정도로 여러분들 얼마나 선하게 대우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작 그 아브라함 당사자는 그를 속이는 기만하는 가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자신의 내적 고백으로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좀 치유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바꿔달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마다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기는 내 자신의 내면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반대로 아니요 거슬리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짓밟혀버리고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그 아브라함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보실랍니까?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13절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의 가족의 영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는 현장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갔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준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너무 거리가 멀어 도무지 내 자신이 허세덩어리요 기만하고 있는 자임을 알아서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좀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다시 다른 새로운 세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짐에 씻음 내 자신의 영혼이 정말 만져주십시오. 주여 나의 허세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기만함이 당신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악한 자들의 예수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여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 좀 만져달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씻겨낼 때 우리의 마음은 허세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기만이 무너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허세가 막 무너지더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여러 나라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2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새 마음을 만나게 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말하는 맑은 물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여러분 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부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절대 권력 안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굳은 마음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은 나를 자기처럼 생각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구나. 힐링이죠, 힐링. 힐링. 부모에게서 상처받았던 마음, 형제들에게서 상처받았던 마음, 친구들에게서 무시당했던 마음, 환경이 자기 앞에 녹록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포시대, 오포시대 했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상처된 마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원수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되는 리뉴에 다시 새롭게 새롭게 새순이 올라오듯 이 봄철에 올라오는 푸른 나무처럼 자기 안에서 새 마음이 막 주어지는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나를 녹여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허세가 무너지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이제 정말 그 찬양하셨던 우리 자매님, 고은비 자매님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걸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임을 깨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